안녕하세요. 조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팜 스트로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코타로 우시오가 코타시부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스킬 중 하나예요. 뭐 이렇게 쿵쾅쿵쾅쿵쾅쿵쾅 쓰는 거죠. 자, 요 스킬에서 어떻게 해야 이 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퍼커시브 음이 제대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팜 스트로크나 코타시부나 탭핑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 탭핑할 때 기억나죠? 이 줄에 손을 대지 않고 하모닉스처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 이 측면 보시면은 이렇게 딱 때려서 여기서 멈춰주면은 얘가 통 튀기는 효과로 탭핑을 했었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했었죠. 했었는데 팜 스트로크도 똑같습니다. 팜 스트로크도 이 팜이 요 부분, 요 부분이 이 사운드 홀 위쪽을 퐁퐁 쳐주는 거예요. 이게 악보로 보면은 타브 악보 아래쪽에 보면 십자가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얘입니다. 얘고, 자, 이 상태 치면서 동시에 스트로크를 해주는 거예요. 빵, M하고 A로 중지 약지, 빵, 그리고 업도 M하고 A로 이렇게 올려주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 손가락으로 올리셔도 돼요. 예전에 책에서는 이제 MA로 내리고 MA로 올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코타로 오쇼를 이제 추종하는 오타쿠들도, 자, 이렇게 하고 I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게 컨트롤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다운은 MA로 하고 I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이 드럼 소리, 쿵 하는 소리와 스트로크 소리를 동시에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쿵 소리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스트레스 뭐 해결한다고 이런 컨셉으로 그냥 쾅쾅쾅쾅 치시면은, 이거 소리가 너무 세게 입력이 되네. 좀 멀리. 세게 치시면은 기타 망가지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쓸데없이 막 쾅쾅 치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팜 스트로크는 이제 좀 약간 변칙 튜닝에서 많이 좀 쓰여요. 왜냐면 이제 오픈되어 있는 코드가 잘 어울리게끔, 음들이 어울리게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곡을 제일 많이 하는 거, 제일 많이 안다는 걸 보면은 빅블루오션 같은 게 있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여기서 때릴 때이 손은 수직으로 때려줘야 돼요. 나무를 수직으로 때리면서 얘를 팍 밀어주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쿵 소리인데, 이쿵 소리 안 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때리는 것 자체가 다운 스트로크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나면 무조건 업 스트로크가 들어가야 돼요. 땅, 땅. 근데 이 다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퍼커시브 할때 이렇게 수직으로 때리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자, 이렇게 하는 동시에 퍼커시브 이 드럼 소리는 소리가 50% 이상 줄어듭니다. 네, 소리 안 나요. 이렇게 하면 미끄러지면 낙법하고 비슷하죠. 그죠? 스르르 떨어지면은 충격이 덜한 것처럼. 근데 충격이 많아야 되는데 소리 안 납니다. 그죠? 수직으로 때려 쾅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스트로크를 하신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밑,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게 되면 소리가 확 줄어버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잘못되면 나중에 못 고쳐요. 네. 그래서 쿵 하면서 스트로크 MA면 쫙 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업 해주고 쫙 펴주고 업 해주고 쫙 펴주고 업 해주고 쫙 펴주고 업 해주고 쫙 펴주고 업 해주고 쿵쿵 소리 잘 나죠? 쿵쿵쿵쿵쿵쿵쿵. 네. 사실 이제 너무 쿵쿵거리면 옆집에서 뭐라 하기 때문에 항상 연주할 때좀 살살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빅블루오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게 있죠. 그쵸? 그래서 팜스트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얘를 쾅 때리고 그리고 MA는 이 상태에서 팍 펼쳐주는 거예요. 동시에 팡, 팡, 팡 하시고 그리고 업은 MA로 그대로 하셔도 되고 팡, 팡 사실 이게 밸런스가 좋긴 좋아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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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하셔도 되고 쾅 하시고 I로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쿵 소리가 심하게 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게 팜스트로크였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 잊지 마시고요. 할 때, 투지 때려야 되는데, 미끄러지면 소리 없어진다는 거.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팜스트로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미있는 연주하시기 바라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